버그포로 돌아갈 때의 주인공 태국 가수 여러분, 태국 가수님 큰 박수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팬들이 모셔가지고 장미도 정말 꽃다발도 갖다 주시고 이분 사업가로서 또 우리 컴퍼니 엔터테인먼트 회장으로서 또 작사가로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요. 이번에 음반이 처음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기념 음반 하는 건데요. 네네. 본격적으로 가수를 한번 해볼까 해서. 네. 나이도 좀 됐지만. 아니, 나이가 지금 62년생이신가요? 아, 죄송합니다. 오팔리 깨끼시군요. 아무튼 뭐 굉장히 준수한 외모에 노래도 나름대로 좀 분위기가 있어 보입니다만. 감사합니다. 네, 야망의 세월이라는 노래도 보셨나요? 아, 이 노래는 제가 이제. 예. 명정사이시에요. 일기와 같은, 내가 살아온 인생과 같은 그런 내용을 제가 작사를 해서. 네. 약간 색다른 장르의. 네. 탱고 리듬으로 야, 네,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 탱고 리듬 여기에 고운 탱고 입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형님은 이 선글라스 끼고 노래 부르는 게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아, 제 건데 제 것 한번 써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예, 예. 눈을 가리고 부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하나의 노래라. 야, 훨씬 낫네. 예, 감사합니다. 예, 쓰고 이거, 예, 그럼 제가 가져갈 테니까. 예, 선글라스 쓰고 주세요. 예. 자, 박수로 모든의 세월 청해드리겠습니다. 야망의 세월. 오름지기 사나이는 비바람 불고 눈도라 쳐서 좋은 선택을 향해 오늘도 야망의 세월을 간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사인 많이 받아보세요. 서울에서나 보게 뵙게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장국수.